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상아줌입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태풍주의보가 있어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따뜻한 김치찌개를 맛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개는 김치가 신김치가 맛있거든요. 깊은 맛이 나고 신김치 한 포기입니다. 저는 간을 갖다가 김치 국물로 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김치 국물이 많으신 분들은 김치 국물로 가능하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찌개용입니다. 손두부 밥 몹니다. 김치찌개 부재료입니다. 양파하고 대파하고 마늘하고 홍고추하고 청양고추하고 고운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술하고 후추하고 소금 필요합니다. 먼저 찌개 끓일 냄비에 돼지고기 넣어주세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맛술 2스푼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늘 1스푼입니다. 이렇게 재워주세요. 김치 한 포기를 잘라주세요.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양파 반 개만 쓸게요. 큰거반 개입니다. 대파 한 뿌리 어서 썰기 해주세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 썰어주세요. 어서 썰기 해줍니다. 두부 반 모입니다. 준비 완료되었으니까 찌개 시작할게요. 돼지고기하고 맛술하고 마늘하고 재워놓은 것에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요. 돼지고기를 볶아줍니다. 돼지고기가 3분의 2 정도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돼지고기가 3분의 2 정도 익었을 때 김치를 넣어줍니다. 볶아주세요. 김치가 볶이면서 깊은 맛이 나거든요. 볶아주세요. 한 2, 3분 정도 볶다가 여기에 물을 부어주세요. 푹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는데 중약불에서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김치가 어느 정도 푹 익었을 때 뚜껑을 열어주고 여기에 양파 썰은 거다 넣어주고요. 대파 썰은 거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추 썰은 것도 다 넣어줍니다. 두부 넣어줄게요. 손두부라서 굉장히 두부가 고소하고 맛있어요. 국산콩으로 만든 손두부거든요. 재래장에 가면은 한 모에 3,000원씩 그렇게 해요.
여기에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한 소금 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후추 조금 넣어주세요. 이때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해주세요. 저는 김치 국물로 했기 때문에 간이 딱 맞거든요.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부산아지매 표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오고 태풍 불고 하는데 따뜻하게 김치찌개 만들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맛있게 해드세요.